아침 운동했잖아요. 네. 저는 운동을 어제 두 번 했으니까. 어저께 오늘 넘어오는 게 어딨어요. 아. 매일매일 해야지. 아니, 그래서 운동했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 오늘 사줘야 돼요, 프라이어. 무슨 날이에요? 치팅데이. 아, 오늘 치팅데이요? 치팅데이. 피자! 맛있겠다. 저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저는 상추만 먹을래요. 많이 드시잖아요. 들어가세요. 네?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날은 치팅데이. 치팅데이가 많이. 그래서 우리 치팅이 좀 많은 편이에요,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이 원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오늘 오랜만에 또 회식하니까 뭐 오랜만에 회식? 이사님, 실장님, 안무 단장님, 로드 매니저, 현장 매니저, 코디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식사를 해야지 우리. 나 혼자인데. 자, 우리 마케팅 무섭다 이러니까. 진짜 좀 무섭다. 트레이너도 왔고. 자, 전체 회식이구나. 전체 회식 진짜 마이크 대로. 식자리이기 때문에 마음껏 드셔. 아니 근데 무서워요 약간. 수고했어요. 투명인간. 어, 보러 왔다. 뭐요? 타코? 아, 오늘 이게 스탬프가 많이 나와. 이 정도는 사줘야 돼요. 그렇지. 아우, 맛있겠다. 이 정도 보면 이제 아버님이 좀 그래도 보면서 만족해하실 것 같네요. 근데 아버님이 이 그림을 못 봤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자, 뭐부터? 피자 줄게요, 먼저. 피자 주세요. 먼저 그래도. 레디 퍼스트. 그래 전에 이거 먹으면서 궁금한데 네. 그전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끼리 이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대표님 만족을 하셔야죠. 미안한데 말씀 중에 미안한데 내가 좋아하는 빵 스타일이야. 질문해놓고 답을 안 들으시나? 그쪽은 안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맨날 차에서 뭐 물어보면 딴 말 하시잖아요. 아니면 싸우는 자리 아니고 회식하는 자리잖아요. 안 싸우는 거요. 모두 싸우는 건 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도 우리 닮아갔다. 원래 우리 이사님이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옛날에. 아. 질문해놓고 내가 뭐 대답하려면 또 다른 말을 하는데 진짜? 이제 내가 닮아갔네 이거. 같이 다니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사실 뭐 일을 하면서 다 100% 좋을 수만 없잖아요. 뭐 싸우는 거 있거나 그러면은 서로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기 전에 아시잖아요. 대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그만두고 싶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그만둬요 그랬잖아. 그렇게 어떻게 말했죠 제가? 매니저님이 그게 행복하다면 그만두세요. 와. 근데 나는 그게 솔직한 대답보다도 이제는 많은 매니저와 같이 일해봤잖아 제가. 그때는 회사의 문제들 아니면 집안 문제들 그 너무 프라이빗시에 내가 일하는 사이인데 너무 프라이빗한 라이프에 내가 물어보는 느낌이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대답해줘야 사실은 왜 그만두냐면 왜 이런 마음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길 바랬던 거였죠. 근데